내일 뭐 하지? 아 내일 거기 가려고 해. 옷시장. 혼자? 아니 그냥 뭐 내일 집에 계신 분 계시면 뭐 같이 가도 되고. 내일 뭐 하세요 다?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. 아 그래요? 산책하고 집에서. 저 한 11시쯤에 꽃 사러 갈 거거든요? 옷 사러 간다고요? 꽃. 꽃? 좀 사가지고 올까 하는데 내일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. 아 아쉽다. 전 아무것도 안 해요. 가실 분 계시면. 좋아요. 차 타고 가요? 네. 와 가요. 아 네. 11시에. 11시에 출발? 네. 오전. 정건이가 알아요. 제가 꽃을 좋아하고 이벤트 날 때마다 꽃을 주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 생일이어서 이제 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꽃 사러 갈 시간 있으신 분? 지금 너무 웃겨요. 제 표정, 홍인 씨 표정이. 지금 눈 다 풀리지 않았어요? 네, 눈 다 풀리고. 피곤하시겠다, 진짜. 회사가 다 자율복장인데 네. 호민 씨 팀만 양복 입어야 돼요. 아 진짜요? 네, 영업이어서. 어떻게 여기 나가실 때부터 저거 입고 나가세요? 네. 그래야죠. 네. 근데 아까 들어 귀가할 때는 양복 아니었던 것 같은데? 그건 모르겠네. 입어야 된다. 지금 약간 거의 벽 있는 듯이 대응도 안 해주고. 이제 직업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직업 밝혔으니까 여기서 다른 일 하고 계신 거예요? 나 회사원이다. 이제 옷 입고 가야 되니까. 아니 펭귄들도 다 작을 거예요. 자이언트 펭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. 자이언트 펭귄이요? 거짓말 지어야 되잖아요. 그냥 펭귄 2초 오시잖아요. 대박이네. 대박이죠. 이런 징그러운 거 잘 봐요? 아니요. 싫어해요. 아싸 오늘 잠 못 자겠다. 그냥 그런 애죠. 그냥 어색해서 약간 뭔가 안절부절 못한 그런 느낌. 아니 혜선 씨가 좀 의도적으로 와서 얘기를 건 것 같아. 정권 씨를 의식해서 일부러 저런 건 아니겠죠? 의식도 있을 것 같아. 의식도 있고 질투 유발?